안녕하세요. 오늘은 오징어 김치 볶음밥 2인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오징어는 준비된 대로 약간 이 정도 몸뚱이 살을 준비하시면 되고요. 이거를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김치 볶음밥에 풍미를 더하여줄 파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파 2단을 사용합니다. 밥 뿌리는 제거해 주시고 쫑쫑쫑 썰어 주시면 됩니다. 김치볶음밥 2인분에 사용할 김치는 한 2컵 정도 분량이 되게 쫑쫑 썰어 사용합니다. 자, 이제 모든 재료가 준비되었고요. 이제 밥을 볶기 시작하겠습니다. 큰 후라이팬에 베지터블 오일을 듬뿍 넣어주시고 서서히 달구어지면 파를 넣어 볶아서 파 기름 향을 냅니다. 자글자글 볶아질 때까지 한참 이렇게 볶아줍니다. 이제 기름 향이 나면서 볶아지기 시작합니다. 센 불에 볶아주세요.
충분히 파향이 날 때까지 볶아주신 다음에 오징어를 넣고 볶습니다. 오징어에는 소이소스를 살짝 넣어주세요. 오징어가 살짝 익으면 한 켠에 김치 썰어 놓았던 김치를 넣고 볶아줍니다. 여기에 설탕을 약간 넣어줍니다. 충분히 김치랑 오징어가 다 익을 때까지 많이 볶아줍니다. 지글지글 맛있게 볶아주고 있습니다. 충분히 볶아진 오징어랑 김치를 한 켠으로 몰아넣고 여기에 두 공기 밥을 찬밥도 괜찮고 따뜻한 밥도 괜찮고 두 공기 분량을 넣어줍니다. 밥 위에 소금 살짝 뿌려주고 후추를 뿌려주고 깨도 뿌려줍니다. 더 매콤하게 먹고 싶다면 고춧가루를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. 밥에 김치 양념이 배이도록 충분히 섞어서 볶아줍니다. 맨밥이 드러나지 않도록 충분히 볶아줘야 합니다. 불을 약간 줄여서 양념이 배이도록 내버려두고 마지막에 참기름을 뿌려줍니다.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밥 위에 얹을 계란후라이를 만듭니다.
볶음밥은 맛있게 완성이 되었고요. 먹을 그릇에 담아주시면 됩니다. 담아주시고 계란은 앞뒤로 다 익도록 충분히 구워줍니다. 모두 완성된 볶음밥 위에 김을 뿌려 얹어주시고 마지막으로 깨도 조금 뿌려주시면 김치 볶음밥 완성입니다. 뿌리고 따란 완성된 2인분 오징어 김치 볶음밥입니다. 맛있게 즐기세요. 감사합니다.